결혼을 결심하고 하려고 하는데 둘 중에 한 명은 아이를 원하고 한 명은 원하지 않는다. 어떻게 하느냐? 헤어져야 된다. 결혼을 하면은 또 달라지더라고. 그래. 결혼을 뭐 하네 안 하네 뭐 아이를 낳네 안 낳네 그래도 안 낳는 건 문제 없잖아. 만약에 낳겠다라고 생각이 바뀌었을 때가 문제가 되잖아. 그치? 그래서 항상 하는 쪽으로 염두를 두고 늘 준비를 하고 있으면 돼. 일단 하겠다라고 해서 준비해 놓고 그때 가서 필요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. 뭐가 됐건. 그치? 결혼도 오케이. 지금 생각은 안 하지만 내 생각이 언제 바뀌어서 할 수 있을지도 몰라. 혹은 하게 될지도 몰라. 그럼 기왕 하겠다라고 전제 조건을 깔고 준비를 하라는 얘기지. 그러다가 안 하면 되지. 그건 할 수 있고 없고는 나중 문제고 내 결론이잖아. 그때 가서 예를 들면 준비 안 하고 있다가 그때 가서 생각이 바뀌었어. 근데 하고 싶어. 근데 그때는 못 하는 것이 안 하는 게 아니라 준비가 아예 안 되겠습니까? 그러니까 그래서 안 하는 거는 얼마든지 하라고. 근데 못 한다는 소리는 하지 말란 얘기야. 그래서 늘 뭐가 됐건 준비를 하라는 뜻이고 그런 게 뭐 취업도 그렇고 이직도 그렇고 진학도 그렇고 나중에 뭐 결혼 뭐 출산 더 나아가서 아이 양육 이게 나이가 들어서 더 진행이 될수록 더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야. 그런데 생각이 바뀌더라 이거야. 그래서 나도 이걸 늘 너희들한테도 얘기했지만 나도 그런 생각을 그때 갖고 있었어. 그래서 내가 뭐 그때 가서 안 날 망정 준비는 하자. 후회할 행동을 하면 안 되니까.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이게 또 애기라는 게 또 갖고 싶다고 가져지는 게 아니란 말이야. 특히 요즘 더 그래. 근데 똑같이 결혼을 했어도 아이를 키워보지 않은 사람은 또 말할 게 많이 줄어. 사고의 깊이나 폭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서 대화의 단절이라고 할까 이해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거지. 그게 비단 경험을 했고 안 했고로만 판단하는 건 아니야. 뭐 큰 틀에서는 쉽게 생각했을 때 경험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알게 되는 것들, 경험 전후로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과정에서 내가 인격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모르던 걸 알기 때문에 삶의 방향이나 가치관이 달라지는 이런 변화를 겪게 되는 게 가장 크지만 그렇다고 꼭 아이를 낳아야 그걸 알 수 있는 것들은 아니야. 물론 아이를 낳고 양육을 해보면 제일 빨리 절절하게 알게 되는 방법이기는 한데 안 낳아도 그만한 노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방법들도 있기는 해. 근데 문제는 안 낳아보면 그런 고민이나 그런 공부를 안 한다라는 게 문제인 거지. 그래서 낳고 안 낳고 보다는 삶의 너 개인의 삶의 어떤 가치나 지향점이나 방향 이런 것들을 고민할 때 인생의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을 무시하고는 말하기 어렵다라는 거지. 그래서 그런 것들은 꼭 좀 해보라고 하고 싶고 이렇게 교수들이 대를 물려받아서 계속 연구를 하는 거야. 이제 그 사람이 나와서 이제 하는 인터뷰 내용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제 삶의 기준 이런 것들을 이제 언급하는 기사가 있어서 스크랩을 해놨어. 그게 이제 이번 주 중에 이제 올라갈 텐데 뭐 내가 늘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거기에 답이 있어. 그래서 핵심은 뭐냐?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했듯이 일정 양만큼 이상이 되면 더 이상 돈이 많고 적고는 크게 행복의 변수가 못 된다. 그럼 가장 큰 변수는 뭘 것 같냐, 이거지. 인간관계. 그래서 왜 그런지 설명을 쭉 하고 있어. 나도 너희한테 사람 많이 만나라고 얘기를 하고, 사람들 사이에 사람 공부를 하라라고 얘기하고,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. 너희가 행복하기 위해서야. 행복하기 위해서. 근데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이 점점 더 어려워지거든. 지금부터 노력하라고 난 얘기를 하는 거야. 근데 그게 어렵거든. 특히 남자들이 나이가 들어서 주변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면서 살기가 어려워. 여자들은 가능해. 남자들이 어려워. 근데 그래서 남자들한테 더 많이 강조를 하는 거지.
MZ들이 기성세대들한테 가지고 있는 불만을 쭉 있잖아, 일단. 반대급부로 기성세대들이 MZ한테 가지고 있는 뭐 고정관념이나 불만,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서로 대립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. 이게 소통의 문제다라고 나도 봐. 그래서,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들은 내가 좀 풀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, 또, 너희들 입장에서는 또, 여기 있는 것 중에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 이런 것도 또 궁금하기도 하고. 그래서, 회식 자리에 한 번, 야, 우리 오늘 회식할 건데 같이 갈 수 있어?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본다 하거든, 분위기가. 이 분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? 그럴 수는 있는 것 같아요. 근데, 안 간다고 막, 뭐라고 할 수도 있지 않나요? 보통? 뭐, 안 간다고 뭐라고 하는 회사도 있겠지만, 전반적인 분위기가 요즘 MZ들은 회식을 싫어한다. 그래서 대놓고 면접장에서도 회식 질문을 하고, 회식 관련된 질문을 하고, 우리 회식 안 해요, 안 해요.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아.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? 아침에 딱 출근해서 얼굴 한번 보고 다 각자 뿌뿌를 뜯어서 일을 한단 말이야. 그래서 이렇게 대화해볼 기회가 별로 없는 거 아니야. 그래서 회식이라는 걸 하는 거다. 이렇게 본다면, 그럼 회식 가갖고 밥만 먹고, 회식 같으면 뭐 아무 때서나 야 돈 주고 야 알아서 밥 먹어 이러면 되지 굳이 회식이라는 걸 해야 할까? 잘못 알아. 아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게 이게 벌써 여기서 이해 부족이라는 거야. 기성 세대들이 생각하는 회식과 MZ가 생각하는 회식은 개념 자체가 다르다 이거야. 그래서 애초에 내가 물어본 게 필요성 여부부터 내가 물어보는 건데 필요하다니까 왜 필요한지 질문을 하는 거지 나는. 어떤 목적으로 회식이라는 게 필요하냐 이거야. 소통할 목적. 말 잘했어. 소통. 어디까지 뭐 소통 굳이 그 소통이라는 거 굳이 회식 자리 가서 술 먹어야 소통이잖아. 뭐 그냥 일상생활에서 뭐 일을 하다가도 소통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지. 어떻게 회식이라는 걸 해야 다 좋을 수 있을까? 이게 회식만이 아니야. 난 군대 생활할 때 운동도 이런 거에 들어갔었어. 나도 너희랑 성격이 뭐 다르지 않아서 회식 정말 싫었거든, 나도. 뭐, 격식 갖추는 것도 있고, 뭐, 법도라는 것도 있고, 뭐, 또 한 잔씩 돌려야 되는 것도 있고, 뭐. 아씨, 막내는 너무 피곤해. 뭐, 건배사하라고 그랬지, 뭐. 뒤처리 다 해야 되지. 씨, 짜증나지. 근데 술 먹으면 개되는 인간들이 너무 많았지, 이것도. 근데 운동도 그런 거야. 아,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었구나라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.